옷을 고치다 보면은 양복 같은 것은 제가 항상 하는 일이니까 그냥 양복은 별 부담이 없이 한 양복 상의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빨리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면 끝낼 수가 있는데 하던 옷이라 양복은 맨날 하니까 양복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양복은 이제 줄이면은 소매 기장, 총 기장, 요즘 좀 기장이 짧아서 총 기장, 전체적인 품, 옛날 옷이라 크잖아요. 그래서 품, 전체적으로 싹 분리를 해가지고 어디 어디 몇번 어떻게 착착착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깝깝은 이런 옷들이 들어오면 깝깝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 이거를 폴로 거더라고요. 폴로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폴로 옷이 폴로 옷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오래된 옷은 아니고요. 이 옷을 100만 원 줬다 그래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렇게 막 써놨습니다. 근데 만들기는 메이드 인 슬로바키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난 슬로바키아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슬로바키아에서 만들어서 이거 왔는데 이 모든 게 정상이에요 보면은 짜가가 아닙니다 완전 정품이에요 패션쇼 하면서 입던 옷인데 보니까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 입던 옷인데 사가지고 왔어요. 100만 원 줬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그렇죠. 비싸면 100만 원 되겠죠. 소매 기장도 좀 길고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쳐내야 되는데, 어떻게 쳐내야 될지. 일단 한번 뜯어는 봐야 되겠죠. 뜯어보면 답이 나오든가, 어쩌든가. 알겠죠. 지금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네, 잘라지 나가볼게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일단 뜯고 나서, 뜯으려면 칼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양쪽 다른 데는 뜯을 필요 없고요.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뜯고, 여기 스테치 좀 뜯어내고, 접어서 박을 거니까, 뒷판 완성하고, 앞판, 줄이는 것은 이쪽으로 좀 줄일 겁니다. 여기로 앞을 보면은 이쪽으로 주머니 위에서 가슴선으로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뜯어야 되기에 뜯겠습니다. 뜯으면서 표시할 수 있는 데는 다 표시해놓으면 일하기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싹 뜯어야 되겠죠. 기장은 뜯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싹 이렇게 뜯겠습니다. 뜯는데도 표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쭉 뜯을 거예요. 등판이 이렇게 후레쉬 돼가지고 입던 옷들은 이 작업복인데, 이런 디자인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 30, 4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이런 옷을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고치러 온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왔네요. 오래된 옷인데, 오래된 디자인인데, 이 옷은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패션쇼 하면서, 모델들이 입으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뜯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만큼 줄인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이 양쪽에서 줄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2등분 할게 아니라 3등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뜯어가지고 반 인치 정도 박아서 1인치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연구를 좀 많이 계속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는지도 모르겠어요. 뜯다 보니까 여기도 뜯어야 될것 같아요. 이걸 뜯어서 이렇게 접어줘야만이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줘야만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줄여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은 살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뜯어서 이것도 뜯어내고 해서 박으면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런 옷은 또 하다 보면 여기가 그렇고 저기가 그렇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음선인데, 이 음선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뜯고 여기서 1인치를 지금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줄 거고, 여기 지금 박아져 있는 것을 좀 뜯어야 될것 같습니다. 뜯어서 안쪽에 바깥에 실은 스테치를 뜯어야 이게 안쪽으로 접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안쪽으로 접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뜯으면서 중앙선까지 뜯겠습니다. 중앙선도 어차피 뜯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뒷중앙선이. 그러니까 박고 나서 여기도 박고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떼어내면 이것도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떼어내고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할 거고요. 이 수선하면은 이게 뜯는 것이 일입니다, 이게. 이게 안쪽에 스티치도 뜯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두 줄로 또 박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두 줄로 박혀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힘든 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뜯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을 여기서 곡선을 잡아가면서 1cm를 줄이겠습니다.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북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부실을 쓴다든가 이렇게 실크실을 쓰잖아요. 이 하부라 그러는데 이게 실크예요. 실크실 쓰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밑에서 박다 보면 이게 헛돌입니다. 헛돌면 쭉 한번 채면은 그냥 쭉 실에 나와가지고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신문지 아니면 우라 이런 것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 박아가지고 하면은 밖에서 실이 헛돌지가 않습니다. 그 요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박아왔습니다. 지금 이 끝까지 안 박고요. 양쪽 띄워놓고 한쪽부터 완성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아까 시접 안 잘랐던 거 잘라주고요. 그래서 이제 갈라야 되겠죠. 사실 순서대로 해야만이
시청강 쪽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은 혹시 증상이 아니에요. 여기를 벌려서 붓는다면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다 뜯기는 뭐 하잖아요. 뜯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위집을 놔서 바로 해줘도 됩니다. 저 이렇게 보면은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박으면 되겠죠. 이만큼 터놨어요. 이렇게 터놨으니까 여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겠죠. 지금 너무 옷이 해본 지 하도 오래되고 이런 옷은 잘 안 들어오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면서 이 안쪽도 싹 뜯어가지고 다시 박았고요. 쫙 있고 이거 중앙선 맞춰주고요. 꺾임선. 꺾임선이면 여기가 완성선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가 완성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여기서 해봤는데요. 이쪽도 해야 되겠죠. 여기 스티치를 때려야 되는데 여기 좀 이 안쪽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줄어든 만큼 한 2선이 되겠네요. 줄어든 2선이 여기도 지금 심지가 붙어 있잖아요. 심지를 안 붙이면은 박을 때 스티치를 때리면 꼬여가지고 몇 번 뜯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었나 잘 또 헷갈리네. 지금 이것이 박음선이 이게 지금 박음선이었나봐요. 안쪽으로 이게 지금 박음선이니까 그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선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봐도 됩니다. 밖으로 잘라내버리면 되니까. 너무 되는 것 같은데, 폼이. 깎이는 선이.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여기 보면은 1인치 정도 되잖아요. 여기도 1인치 정도 되겠고 실물을 한번 틀려놓고요. 안쪽에 접어진 선을 지금 잡는 거예요.
이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선. 일단 스테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받겠습니다. 여기 후레쉬 빼는 부분은 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접 있는 만큼 시접에다 대고, 안전선 대고, 아이롱으로 이렇게 잡고 그냥 눌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편해야 되겠죠. 시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걸 완성하고, 뒷판 여기도 완성하고, 그러고 나서 앞판만 손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앞판 쪽에. 이 앞판 쪽에는 여기서 시접을 이렇게 쳐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꼼수를 조금 써가지고, 이건 원래 뜯어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뜯으면, 뜯기도 쉽고, 조금 요런,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선을 찾아서 여기서 이 정도. 그래서까지. 그냥 다트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판을 완성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뒤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싹 가려주겠습니다. 가려주고 잘라낼 때는 잘라내고. 여기는 이제 박히는 선이잖아요. 여기까지. 이쪽에도 다리고요. 안쪽에서는 시접이 꼬이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접을 보고 자르겠습니다. 이건 놔두고, 밑에 판을 놔두고. 약간 이쪽으로 펼쳐야 될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는 것 같아요. 완성선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회시가 되겠군요. 일단 뒷판을 그만두고요. 그러면 이제 뒷판은 완성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거니까, 박힐 양만큼. 이렇게 되는 거지.
뒤판이 한쪽은 너무 넓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치? 이런 데에서 잘라주고 다시 꺾어야 될 것 같아. 다시 꺾어줘야 될 것 같아. 뒷판이 완성이 됐나요? 지금 여기는 지금 박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소매는 그대로 박으면 되고요. 한 엮어서 앞판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뒷판 우라를 정리를 하는데 앞판부터 해보지 않아서 이런 어떤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리 해야 되나 저리 해야 되나. 아까 제가 하기 쉽게끔 다트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이 허리선이 돼. 허리선이 여기잖아, 지금. 제일 들어가는 데가 허리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선, 1인치 반 정도의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1인치 반, 여기도 1인치 반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이거 1인치 반으로. 1인치 반. 일단, 다트를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다트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안 뜯고. 뜯으니까 머리 아파요. 그거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얇은 것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앞쪽으로 지켜져야 되잖아요. 뒤쪽으로 지켜져야 돼요. 이거 정상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그런데 나중에 여기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옷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키워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놔둬요. 반대편.
그 쓰기 버튼이네요. 아까 D판 꺾임선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만큼 줄이는지 알잖아요. 2인치 4분의 1 정도. 그래서 이게 완성선이라고 제가 그어놓은 겁니다. 완성선. 이게 여기는 자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정도. 이렇게 가면서 여기만 잘라줘야 됩니다. 너무 크죠, 지금? 보이는 선이. 그리고 크네요. 접을 거니까. 이제 여기서 대충 박았습니다. 여기 맞춰서 나갔고 여기도 이렇게 왔고 딥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기만 마무리해주고 일단 사이드만 정리해주면 되겠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끝났습니다. 한참 헤맸는데요. 야, 기체가 걸렸네요. 첫 번째, 이 우라가 당기면 안 되고요. 우라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다 만들었는데 안에서 우라가 당기면 안 되고. 이건 여우라 기장 있잖아요.
기장이 땡기면 안 됩니다. 네, 땡기면. 이 정도면 땡기는 게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네. 조금 더 길게 했었는데, 길게 했다가 제가 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짧은 듯 한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템프처리 하겠습니다. 템프처리. 그 검열을 좀잘 해야 되겠죠. 검열을 잘 해야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 다려놨는데 여기 보면 다리면서 보게 됩니다. 이거 이게 되면 다시 또다 뜯어야 되잖아요. 다리다가 하면 짜증나니까 다리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손에까지 전부 다 뜯어서 했으면은 이렇게 안 생기는데 손에 중간만 뜯었잖아요. 이만큼만. 이제 다려도 될것 같습니다. 다려도 되는데 제가 딱 초크로 일하기 전에 표시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로 분장은 물로 하면 없어집니다. 이거 초작으로 해놔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초작은 없어지는데 다려버리면 그게 기름자국만 있습니다. 저렇게 그렇게 만들고 초작으로 분자고로 이렇게 조심해 주세요.
이거 뒤에서 6인치를 눌렀거든요. 6인치. 3인치, 3인치 하니까 이게 7인치죠. 8인치. 9인치. 디자인 모델들이 패션쇼 할 때 런웨이 하면서 입던 옷입니다. 가격은 100만 원 정도. 가격이. 내가 봤을 때로는 3만 원짜리면 되겠죠. 굉장히 큰 옷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다 보면, 디자이너들은 만드는 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복식 디자이너들은, 저처럼 복식 디자이너들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재단, 응? 그려가지고 재단하고, 그 다음에 봉제도 하고, 완성하고, 판매도 하고, 여기까지 총 책임지는 것을 복식 디자이너라고.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복식 디자이너는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보고. 하늘과 땅이라고. 근데 제가 이 옷을 지금 7인치 품을 상동만, 위에는 손을, 위에는 손을 안 댔고요. 이 상동만 해서 7인치를 줄였습니다. 7인치. 상동만 해서 7인치. 7인치는 18cm. 상금만 이렇게 뒷판에서 7인치만 줄이면은 이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판은 많고, 뒷판은 뒤로 당겨가겠죠. 뒤로 잡으실 때. 그런데, 뒤에서만 7인치만 줄이면은 옷이 이렇게 뒤로 가버립니다. 옷이. 이게 정상이죠. 근데 그것을 7인치를 줄였어도 이 옷이 뒤로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마네킹에 입혔을 때 딱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 참 기술이, 짱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그 봉제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봉제는 조금 카메라를 또 도대가지고 쓰는데 이놈 했다 저놈 했다 하기가 귀찮아서 안 찍고 시다 하는 것만 찍었습니다. 시다 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요. 굳이 봉지에 박는 거야. 자르고 여기서 시다 보고 해서 그대로 박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박는 것은 안 찍었어요. 그래서 어깨는 분석을 안 했고요. 어깨 밑으로, 여기에서 밑으로 뒤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침질 줄여놨어요. 별로 표시 안 가죠.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브레시 되는 거예요. 폼, 예, 벌어지는 거예요. 입었을 때. 이거 보면, 정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굉장히 유용한 옷은 까다롭습니다. 제같이 양목만 막, 계속 양목 일만을 받아서 계속 하기 때문에 양목은 거의 눈 감고 해도 한다고 해도 법, 된다고 보겠지만, 이런 옷들은 또 하려면,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머리 아픕니다. 일반 수선대에서 이런 거 안 하려거든요. 이거 했다가 또 잘못 나와버리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또 고쳐야 되고. 굉장히 신경쓸 때는 안 하려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마키사는 정상적으로 여기 좀 돌아가 있거든요. 지금 주머니 끝에 가지고 마키사는 마키선이라고. 어깨선이 없죠? 부품을 가지고, 여기에서, 뒷판 있잖아요, 뒷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한 1인치 반 정도는, 3분의 3씩 잡았으니까, 1인치 반은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3cm. 근데 3cm를 준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3cm를 이쪽이 앞판 3cm, 뒷판 3cm 이렇게 줄이면 안 돼요. 이렇게 줄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줄이 돼요. 이쪽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도 3cm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3cm씩 같이 줍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여기 가면서 여기는 그
거의 진짜 쳐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차는 겁니다. 이쪽으로. 여기서 별 차는 놈을 이쪽에서 차내는 거죠. 여기서 반 인치를 차냈으니까 2인치 반을 이쪽으로 차내는 거죠. 그래서 이 주름을 다시 잡은 거예요. 안쪽으로 밀어가지고. 그래서 밀어가지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카메라가 잘 보이나고 봐봐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뒤로 딱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 줄여갖고, 옷이 요렇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낭패죠. 그래서, 요점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양복도 마찬가지예요. 줄일 때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이, 2인치를 줄이면, 여기서 1인치, 여기서 2인치, 같이. 그런데, 여기 할 때는, 작은 소매, 작은 몸판 있잖아요. 아몰로 할 때. 여기를 1인치를 쳐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매 아무리 짧아져가지고, 유럽인지도 저러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면 안 되면 여기는. 여기는 약간만 시집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자르면 돼.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는데, 이쪽에서, 뒤판 쪽에서, 이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뒷판 쪽으로 쳐주고, 쳐내고, 이렇게 해서 이 암홀 라인을 다시 잡아줘. 이해가 가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혹시 오면, 어떤 분들 한 명도 정상이잖아요. 소매는 안 뜯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매 뜯기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매를 안 뜯었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 나머지 가지고 있겠어요. 소매도 줄인다고 그러면 당연히 뜯어야 되겠죠. 7인치,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옷을 줄여보면서 7인치를 이렇게 18cm를 줄여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18인치. 그렇죠?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